아유, 뭐 안 받네. 야, 언제 올라왔대? 안에 들어가있다니까. 형님, 올라오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벌써 아직까지는 더워. 벌써 지쳤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끝내준다. 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지금 막 시작했어요. 야, 여기가 준비하고 하면 바로 한국의 명산 인수봉. 멋집니다. 도선사에서 저희가 한 30분 정도 출발한 것 같은데요.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시간이 11시 15분이네요. 벌써 사람들은 뭐 다들 벽에 딱지 붙어서 등반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등반이 올여름 마지막 등반이 되지 않을까. 이제 바로 가을이네요. 스카이락 알파인 클럽에서는 9월 말에는 설악 장군봉을 이제 등반할 예정인데요. 오늘 간단하게 몸풀러 인수봉에 왔습니다. 중앙 데슬랩에서 한 10분 정도 올라와서 옆쪽에서 타려고 하는데 아주 땀으로 범벅이 됐습니다. 아, 그러잖아. 언니는 언제 어떻게 오다 갔대? 네, 스카이락 알파인 클럽 멤버들입니다. 오늘 두 팀으로 나눠서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제 등반을 위해서 각자 장비를 챙기고요. 어느 루트를 갈지 두 팀으로 나눴습니다. 오수 대장과 그리고 최충현 대장 두 팀으로 두 개조를 나눠서 그렉 등반을 할 건데요. 야튼 그렉 길이죠.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원래는 저기 오른쪽에 큰 그렉 보이지? 네. 그게 지나도 삐인데 그거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네. 이 사람들이 밀려있어 못 가. 이 친구도 나 거의 할 모양인데. 네 명인가 본데. 네 명. 자. 여기 지나가면은 쉽잖아. 자. 이제 근데 여기서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진행하는. 그러니까. 오늘 스카이락 알파인 클럽에서는 인수봉 데슬랩을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락 알파인 클럽 오수 대장 조로 네 명이 같이 등반을 합니다. 데슬랩 구간인데요. 일빛이 이제 오수대장 출발합니다. 연구대장 내려가서 어휴. 아, 여기서 또 아는 사람을 또 만나네. 그러게. 저 사람도 내려오겠네. 인수의 변형길은 디바이 아래 침리 크랙 사이 길을 따라 올라가는 5피치 구간이다. 2피치까지의 거리가 꽤 멀네. 세컨으로 향수욱 누님 올라가고요. 그 다음 서드로 최철인데 끝점이고 자일 끌고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오늘 70자 두 줄을 가지고 등반을 하는데요. 야, 사람 많다. 지금 향숙 누님 같은 경우는 혼자서 등강기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위에서 후등 빌레이를 보지 않고 올라가는 경우죠. 1피치 올라올 때 1피치의 크랙 부분에서 슬랩으로 전환되는 구간, 그 구간이 약간 좀 까다로워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슬랩 구간이라 특별한 어려움 없이 올라올 수 있는 난이도 뭐 5, 6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아마 여기서부터가 재미난 구간 같습니다. 말번 올라왔고요. 사실 여기 각 루트가 다 병목지역이라 하는 수 없이 계곡길
길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아마 오수대장이 지금 캠을 설치하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오, 저 바로 오수대장 위쪽에 보니까 쌍볼트가 있네요. 이번 등반이 아마도 여름 등반으로 마지막 등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가을 등반 시즌이 들어왔는데요. 다음 주는 이제 설악산 등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피치 마치고 2피치 올라가는 오수대장 2피치 도착했고요.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로드가 많이 걸려서 변형길을 택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도 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향승무님 다 올라가고요. 오수대장 후등빌레이 보고. 아이고야. 멋있다. 자, 이피치에서 오수대장님 또 순등으로 올라가십니다. 향수 누님이 세컨 빌레이를 봐주고요. 사실 멀티피치에서 세컨 빌레이가 선등자의 안전을 책임지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위치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언제 정도 세컨 빌레이를 한번 볼 수 있을런지. 변형길인데, 변형길이 골을 따라서 올라와요. 그래서 몸과 손 쓰는 것들이 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쫄았다 싶으면 바로 미끄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오수대장 말, 골로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말, 혹시 이쪽 그 변형길 오시는 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절대 골로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골 바깥쪽으로 몸을 기대서 지탱하면서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피치에서 3피치에 선등 올라가신 오수영님하고 향승누님 빌리를 지금 저 빌리를 보고 있는데요. 참 인수봉 멋있습니다. 오수대장님 오늘 유튜브 타십니다. 출발! 자, 3피치 오수영님 출발합니다. 3피치 아주 그냥 벽이 깔끔합니다. 3피치에서 4피치로 넘어가는 구간은 횡단으로 이동해 크레바스를 넘어가는 곳이라 고도감의 짜릿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맑은 크라이머를 꼭 경력자로 세워야 한다. 자, 3피치에서 이제 4피치 이동하는데요. 저희가 횡단으로 넘어갑니다. 언니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은 횡단으로 갈 때 넘어갈 때가 어렵네. 그러네. 떨어지고 내려와야 되는 되니까 언니가 올라왔다가 애기야. 어려운데. 그럼 언니 어려운데. 뒷자를 여기다 걸어갖고 뒷자를 잡아. 그런 게 더 나. 뒷자를 잡아. 줄을 조금 남겨놔가지고 뒷자를 잡아서 이제 이거 다 정리하고 일로 다시 내려와. 여기서 이 줄 힘으로. 왜냐면 언니가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풀러가지고 이제 나는 중간 여기 좀 해가지고 해야 돼. 여기만 잘 감겨. 저기. 그래야 되겠다. 잘해봐. 잘해봐. 고기 몸에다 꼬리를 남기라고 그래. 그래 남겼어. 잘하면 돼.
야, 3P에서 4P를 또 변형으로 가는데요. 이게 이 횡단으로 가는 이 부분이 아주 이 우리 마지막 우리 누님 큰일 났네. 이거 진짜. 나도 이건 또 안 해봤다. 아, 예, 이거 무섭다 이거. 야, 자, 저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암벽 등반은 이렇게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들하고 같이 와야 안전 등반이 가능하지. 그냥 상당히 위험해요. 예기치 않은 위험에서 노출될 때 그 당황해 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인수봉 인수에 있는 오아시스에서 시작 오른쪽으로 공연길, 왼쪽으로 영길, 여명길, 우정지, 산천지, 해시, 반특길 등이 있다. 인수에이는 총 4피치 구간으로 초보자들이 많이 찾는 구간이지만 1936년 박순만 씨와 일본인들이 개척한 길로 인수의 역사를 간직한 바위길이라 더 의미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등반을 하는 동안 선배들의 혼이 느껴지는 듯해 먹먹한 기분이 들었다. 인수에이는 2피치에서 변형길로 나뉘어지며 총 5피치 구간으로 등반을 할 수 있다. 2피치 침리 구간에서는 경재밍을 하고 올라가는 구간과 4피치 구간에서 횡단 크레바스로 이동한 것을 빼면 대부분 슬랩길이라 무난한 등반 코스라 할 수 있다. 네, 4피치 올라왔고요. 이제 5피치 오수영님 선덕 올라가십니다. 마지막 4피치에서는 안볼트가 직벽에 있고 오버 구간이라 빌레이 보는 것이 다소 까다롭다. 참, 암벽 예쁘죠. 5피치의 마지막 구간에서는 오버형 바위를 안고 타고 넘어가야 하는 구간이 있어 위압감을 느낄 수 있지만 중급 정도면 선등 연습하기에 딱 좋은 곳이란다. 나도 오수대장처럼 언젠가는 이곳에서 선등을 하는 날이 있겠지. 오늘따라 오수대장이 더 멋져 보인다. 말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레이아웃이 정리가 안 돼서 이제 빌레이 준비에 들어갑니다. 4피치 이제 5피치 올라가는데요. 여기 넘어가면 우리 있다는데 인수봉에 왔는데 거기를 안 가보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그랬냐면 크랙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아 그치, 그치. 아니 옛날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시원하네. 멀티피치 암벽 등반은 절대적으로 팀워크가 필요한 스포츠다. 그래서 고도감을 무서워하거나 등반 기술이 없거나 체력이 고갈되거나 확보점에서 장비를 다루는 기술이 풀면 등반이 늦어져 동료에게 민폐를 끼치기 때문에 평소에 철저한 자기관리와 운동을 해야 한다. 그래야 팀원 모두가 즐거운 등반을 할 수가 있다. 오랜만에 용 쓴다, 용팔이.
아, 스카이락에서는 에이드래곤이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오수 대장님 5피치까지 완료하고요. 이제 이곳에서 하강할 예정인데, 아유, 동영상 찍는다고 얼마나 구박을 당했는지 뭐, 그래도 남는 게 사진, 남는 게 동영상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스카이락 알파인 클럽, 9월 스카이락 알파인 클럽 정동 오수 대장 중심으로 인수봉 완봉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곳에서 하강 준비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하루 잘 보내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것까지 해야지 깔끔한 거예요. 아, 누님이 오늘 컨디션이 좋으신데요? 하강 좋아. 네. 길이 무슨 길이냐 먼저 물어본 거야. 하강합니다. 자, 어디서 어디만큼 찍어야 돼? 그만 그만. 어디 거기서. 등반 거기서 찍어. 이제, 지금 동영상 찍고 있거든요. 동영상. 제가 오늘 느낀 거 하나, 하강기는 여분으로 하나를 더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떨어뜨리거나 이런 실수가 없어야 되겠지만 여분의 하강기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가 네. 예, 하강할 때는 항상 정신이 없어요. 예. 아니, 이제 글로 가야 된다니까. 고행 완료! 나도. 아니야, 이게 맞아, 안 해. 맞다고. 맞다고. 달려. 너, 글로 가면 안 돼. 아, 아니. 글로 가면 못 알아. 우측으로, 우측으로. 우리 왔던 대로 가야 돼. 야, 아침에 등반 출발하기 전에 봤던 인수봉의 이 데슬랩 구간 사람들이 지금은 한 명도 없네요. 저쪽 A코스 저기에 스카이락 알파인 클럽 최 대장님이 이제 하강해서 내려오시네요. 저희는 벌써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은 북한산 인수봉에서의 멀티피치 등반을 마치고 왔습니다. 인수봉은 항상 올 때마다 새로운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인수봉을 올라가는 느낌도 다르고요. 올라가서 내려보는 느낌도 다르고 그 중간 각 피치마다 보는 풍경들이 아름다워서 정말 멋지죠.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인수봉 등반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카이락 알파인 클럽 이행발자국 동행의 송팔룡이었습니다. 파이팅!